1월 2일과 3일에 일본에 지진운이 나타났습니다. 1월 2일에 후지산 근처 야마나시현과 동북지역 아오모리현에서 지진운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1월 3일 도쿄에서 비닐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현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에 비닐구름이 출현한 날에 대만 해상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월 4일 오전 6시 9분에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의 치지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도쿄에서 지진운이 출현한 날과 하루 뒤에 남과 북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에서도 계속해서 규모 5에서 6의 강진들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속적인 발생은 작년에도 본 적이 거의 없는 위기의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위기로 보여지는 이유는 작년 2월과 매우 비슷한 지진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 동북지역 후쿠시마의 진도 6강이 발생하기 직전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대만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 요나군이 섬에서 규모 5.2, 그리고 도쿠시마, 도치기, 이오지마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바누아투와 대만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도쿠시마, 도치기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요나군이 섬에서도 규모 5.5가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월과 매우 유사한 지진 패턴입니다. 작년에는 바누아투의 강진 3.15에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